무릇 인간의 길흉 화복은 서로 번갈아가며 일어나기 때문에 그 변화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. 변방 근처에 사는 사람 중에 재주가 뛰어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집에 있던 말이 아무런 이유 없이 달아나 오랑캐 땅으로 들어갔다. 사람들은 모두 그를 위로하였으나 그 노인이 이렇게 말했다. 이것이 오히려 복이 될지 누가 알겠소. 몇 달이 지나자 그 말은 오랑캐의 준말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. 사람들은 모두 다 그를 축하하였으나 그 노인이 이렇게 말했다. 이것이 곧 화가 될지 누가 알겠소. 집에 좋은 말들이 많아져서 노인의 아들은 말타기를 즐겨 하였고 어느 날 말에서 떨어져 다리뼈가 부러졌다. 사람들은 모두 다 그를 위로하였으나 그 노인은 이렇게 말했다. 이것이 오히려 복이 될지 누가 알겠소. 1년이 지나자 오랑캐가 변방으로 크게 쳐들어왔고 젊은 남자들은 전투에서 활을 당기며 싸웠으나 변방 가까이에 살던 사람들은 대부분 죽음을 맞이했다. 그러나 이 사람은 혼자 절름발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목숨을 보전할 수 있었다. 이처럼 복이 화가 되기도 하고 화가 복이 되기도 하니 그 변화를 알 수도 없고 그 깊이를 헤아릴 수도 없는 것이다.